그 선생님의 경우 이두컬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두 개가 이제 오늘은 그 컬이랑 컨셉트. 네, 상완 이두근. 상완 이두근의 이제 두 가지 운동. 하나는 이제 덤벨 컬, 또 하나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 두 운동 모두 다 이제 덤벨을 가지고 하는 진행 그 네. 방법인데 사실 이제 상완 이두근의 운동 방법에 뭐 바벨을 이용하는 방법, 네. 덤벨을 이용하는 방법, 뭐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 네가 총 네 가지잖아요. 네. 뭐 우리가 운동할 때 그 사용하는 운동 기구의 종류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우선 프리웨이 두 종류, 바벨, 덤벨. 그다음에 이제 머신에 케이블 머신, 그다음 그냥 머신. 그럼 네 가지인데 일반적인 어떤 그 운동 방법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상완 이두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상완 이두근은 소근육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운동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완 이두근에 전달되는 자극의 정도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연구 보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완 이두근의 발달을 원하는 어떤 그 운동 방법을 선택할 때 뭐 바벨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덤벨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케이블 또는 머신 어떤 종류의 그 운동 기구를 선택하셔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 고르신 기준은 좋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보디빌더고 보디빌딩적인 어떤 접근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상완 이두근은 상완에 있는 그 부위에서 상완 이두를 분리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팔 근육 그러면 사실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굵은 팔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이두 운동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나 운동을 이렇게 보여주지 누가 뭐 바지 벗고 뭐 다리 보여주진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상완 이두근의 어떤 그 운동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뭐 우리가 핵심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 분리가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분리를 얻기 위해서 네 가지의 운동 종목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덤벨을 추천한다. 왜 덤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운동 기구와는 다르게 한 손씩 진행할 수 있고 어떤 손목에 이두근의 주 기능이 이제 이 컬이잖아요. 네. 팔을 이렇게 전환을 자기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네. 이 기능을 우리가 컬이라고 그러는데 이 컬 기능과 함께 이 손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비틀을 수 있는 회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수피네이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회외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외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컬 동작을 수행하여야지만 이두근의 분리를 좀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을 이용하면 사실 뭐 이지바도 있고 뭐 스트레이트 바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데 사실 회외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바를 좀 이용해서 진행하는 어떤 이런 그 뭐 바벨 컬이 제일 기본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회외 기능을 활용하고 그 왼쪽 오른쪽 그 이두근의 독립적인 어떤 기능 활용을 위한 어떤 운동 방법이 있다면 덤벨을 추천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상완 이두근의 분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이두근 운동을 할 때 이 덤벨 컬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회외를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려서 여기 와서 이렇게 비틀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풀고 내리는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부터 바벨 컬 자세 같이 회외를 기능을 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구부린 다음에 이미 회외 기능은 여기서 다 이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능을 유지하고 그대로 저항 주면서 내린 다음 그 다음 팔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 팔을 동시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테크닉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팔꿈치의 위치예요. 이 팔꿈치의 위치가 사실 이두라고 하는 거는 상완의 이제 전면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컬 동작을 수행할 때 이 덤벨의 무게가 가장 그 직각 수직적으로 이렇게 이두근에 전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의 위치가 옆구리가 아니라 좀 더 뒤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견갑골 있죠. 요럴 때는 이제 견갑골을 살짝 뒤로 이렇게 모아서 능형근을 이용해갖고 그 견갑골을 살짝 뒤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어깨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한 다음에 팔꿈치 관절을 그대로 구부리는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본다면
팔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 상태 모양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지금 옆에서 보시면 상하 이두근이 정확히 네. 타겟이 돼가지고 덤벨의 무게가 딱 상하 이두근 봉우리에 딱 전달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팔꿈치가 정면을 보고 있네요. 앞에서 봐.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실 때 이 상하 최근에 이제 그 프로 바디빌더들의 어떤 그 상하 이두근의 훈련 영상을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과거에는 컬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약간 이 바나 덤벨이 어깨 위치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리.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이마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손목까지 꺾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완 이두근의 주기능인 컬 기능과함이 사용되기보다는 전면 상완근이 너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면으로 이렇게 리프팅하는 이러한 동작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상완 이두근의 주 컬 기능을 활용하는 그 어떤 그런 동작을 위해서는 팔꿈치를 좀 더 후방으로 이럴 때 이제 견갑골을 이렇게 뒤로 모아주면서 숄더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기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팔이 약간 뒤쪽에 있는 듯한 팔꿈치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바벨을 만약에 들고 한다면 바의 위치가 자신의 벤치프레스 내리는 위치 정도 있죠? 그 위치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또 덤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회 기능 이용했으면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저항 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제가 한번 네. 해볼까요? 잠을 애초부터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때는 뭐 이건 썸레스 그립이라는 건 아예 필요 없으니까 스탠다드 그립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해놓고 뒤로 네. 좀 보내고 그렇죠 여기 견갑 응용근을 이용해서 견갑골을 살짝 놓아준 다음에 숄더 딱 움직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약간 더 뒤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회회 유지했으면 그대로 당기세요 이 뭐 새끼손가락에 힘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회회라는 거는 네. 이게 새끼손가락에 힘준다고 될 게 아니라 네. 움켜진 상태에서 손목으로 올려야 되니까 손목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높으니까 요 정도 여기서 이제 힘을 딱 주면 여기 힘 들어오죠 예, 항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회외를 쓰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딱 이게 수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에서 본다면 내가 허를 딱 완성시켰을 때 이 덤벨의 모양이 지금같이 이게 비틀어진 어떤 이 모양이라 회외를 완전히 줘서 바벨컬 한 것처럼 이렇게 일자형이 딱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약간 뒤로 빼주세요. 오케이. 더 힘 딱 줘보세요. 이도 딱 들어오죠? 네. 네, 그 가이드 잡힌 거예요, 이제.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내려주면 돼요. 이도 힘주면 긴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쫙 펴져야지.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두만 쭉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올리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둘, 셋.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두근의 봉우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무겁네요. 이게 근데 이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약간 뒤로 좀 빼나.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모든 어떤 우리가 보디빌딩 운동에서 손에다가 덤벨을 쥐잖아요. 그러면 전환을 통과해서 이 무게가 여기에 전달돼야 되는 거지. 이걸로 다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중립 상태의 어떤 회외 기능을 딱 유지하고 오로지 이두근을 가지고 여기서 왜 우리가 이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고정시키고 팔꿈치를 뒤로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이 여기에 들고 있는 어떤 이 무게가 정확하게 여기 전달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부리게 되면 아무래도 안 되죠. 이렇게 피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게 손목은 잡아당기면 안 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상관 이두근만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긴장 유지된 상태로 최대한 그렇죠. 신전. 쭉 신전시키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약간 이쪽에 오실 거예요. 위쪽에. 요 위쪽에. 기시점이 어디? 그렇죠. 왜냐면 상완 이두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상완으로부터 이 이두를 분리시켜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디빌더의 그 팔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높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근데 더 중요한 건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릴렉스하고 있을 때 이 어깨 부위하고 상완 이두가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실 이제 상완 이두는 이 어깨에 뭐 오구돌기, 상관절간 결절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그냥 어깨. 이 어깨에서 기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완 이두근의 또 하나의 뭐 기능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컬 기능도 있지만 이 어깨 관절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두근 운동 많이 하면 어깨도 사실 아프다고. 그래서 이 프리처컬 같은 거 무거운 무게로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면은 여기도 아프지만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 이제 그 컨디셔닝 케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깨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두를 또 막 이렇게 좀 케어해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어깨 두 가닥의 힘줄이 이 어깨 바로 아니 이두근의 두 가닥의 힘줄이 어깨에 부착돼서 기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골이라고 하는 요 뼈의 이 정지점 여기를 어느 방향으로 기시점 방향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이게 수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요 위치니까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맞추는 거죠. 예, 오케이? 수직으로. 예,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맞춰주는 거죠. 나 이렇게 딱 틀어서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깨와 상완 이두의 이 경계를 아예 이 기시점으로부터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어떤 이런 이두를 만들면 사실 이게 릴렉스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라든지 이게 포즈를 잡았을 때 굉장히 이두근의 그 박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두근의 어떤 그 큰 보물이 이런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궁금한 게 수축을 했을 때 네. 이상 최대 수축 상태에서 있는 힘껏 더 쥐어짜? 쥐어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어떤 그 저항 트레이닝의 원리를 살펴보면 수축 상태에서는 머슬 파이버를 말 그대로 이게 파이버잖아요. 네. 이게 파이버라고 치면 머슬 파이버. 근육, 섬유. 섬유는 잡아 당겼을 때 손상이 가겠죠.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구겨지는 거지 손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장을 더 중시를 해서. 수축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보다는 사실 두 가지 수축이잖아요. 네. 이것도 구심성 수축, 이거는 원심성 수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수축은 두 가지예요. 다만 이제 구심성 수축의 저항보다는 원심성 수축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근육 저항을 줘서 해당 근육 섬유의 손상을 유도시켜서 성장을 유도시키는 이러한 운동법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옳은 바디빌딩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펌핑이래. 돼? 네. 네. 보면서? 네. 보면서 막 인상 긁어요? 처음엔 내리고 계시다가 좀 그러시고